K-아츠 앙상블 이 프로젝트가 다섯 팀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중에 제가 맡은 팀은 타악기가 위주로 된 타악 4명과 1명의 대금주자로 되어 있는 그런 팀인데요. 어찌됐건 새로운 타악 앙상블을 만들고자 한 게 이번 타악 그 팀이 뽑히게 된 그 계기였고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다섯 명이 모두 남자예요.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눈만 깜빡깜빡하고 말도 없고 되게 서먹서먹했는데 좀 한두 번 더 만나보면서 이 타악팀이지만은 굉장히 자기들의 음악적인 그 방향성들이 구체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새로운 창작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53박을 지금 만들었거든요. 어찌됐건 그 수줍어하지만은 자기들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수렴을 해서 좋은 음악 만들어내는 거가 관건이겠죠. K-아츠 앙상블의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신진 국악팀을 발굴하고 또 키우는 데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이번에 제가 맡은 이 타악팀도 창작 타악을 통해서 전통에 있는 DNA를 잘 전승을 하면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멋진 팀이 돼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멋진 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TNR, 텐션 앤 릴렉스입니다. 음악은 인간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언어 중 하나이며 그 언어인 음악의 구성은 긴장과 이완의 연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저희는 이 긴장과 이완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고자 합니다. 저희는 전통 장단을 해체하는 것으로 시작해 현대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재창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타악은 악기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색채감을 잘 어우러지게 조합하고 대금은 타악이 이끌어가는 음악이에 때론 멜로디컬하게, 때론 리드미컬하게 표현함으로써 전통 악기의 음악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. 저희 TNR의 무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